여러분,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고등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이렇게 상담을 오잖아요.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In ING, On ING, By ING. 이게 중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전국연합 모의고사에도 엄청나게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이거 알고 있나요? In ING, On ING, By ING. 그래서 오늘은 이 In ING, 전치사 플러스 ING 이 세 개와 그 다음에 이 중학교 구문이나 고등학교 전국연합 모의고사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알아볼까요? 지금 알아보는 게 좋겠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ing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이렇게 in ing, 뭐뭐 할 때, 그 다음 on ing, 뭐뭐 하자마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in ing, 뭐뭐 할 때, on ing, 뭐뭐 하자마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 한꺼번에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두 개만 노, 한 개만 노,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 문장은요, 중학교 교과서나 또는 제가 공부하면서 나왔던 책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해석해볼까요, 여러분이? 그 플레이어, 그 선수들은 승리합니다. 바이 ING, 때림으로써 다른 선수들을, with long stick, 긴 막대기를 가지고요. 자, on ING, 뭐뭐 하자마자요, 용돈을 얻자마자, from my uncle, 나의 삼촌으로부터 전치사 앞에서 꺼내야 된다고 그랬죠. 고 ING는 뭐뭐 하러 가다, 이런 뜻입니다. I went shopping, 나는 쇼핑을 갔습니다. For an English city, 영어 city를 위하여, 즉, 영어 city를 사기 위하여. 자, in ING, 뭐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볼 때. 네가 보다가 또 나왔네요. 보는 것을 축구를 나의 삼촌은 만들었습니다. 내가 turn up 끄도록 TV를 이 오형식 문장이죠. 자, in ing는 볼 때야 내가 보는 것을 축구를 나의 삼촌은 만들었습니다. 내가 끄도록 그 TV를 자, 문장 세 개만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ING가 여기 있죠? 바이 ING죠. 자, you can know. 넌 알 수가 있습니다. The age of the tree요. 어브랑스 뒤에서부터 그 나무의 나이를 바이 ING 뭐뭐 함으로써 자, power counting. 카운트는 세다 이런 뜻입니다. 셈으로써 it rings. 이것의 나이테를. 여기 있죠? on ING요. 뭐뭐 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10대 소년들은 ought to prove요. 증명해야만 합니다. 뭘? 주어동사가 나왔으면 대시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이 성인이라는 걸, 바이아인지 또 나왔네요. 뭐뭐 함으로써, 통감함으로써, 용감함의 시험을. 6번 갑니다. 바이아인지 뭐뭐 함으로써입니다. 머금으로써. 여러분, 이 바이아인지가 잘 나옵니다. in ing, ing, on i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지다? 바이아인지가 가장 잘 나옵니다. 자, 머금으로써 이러한 음식을 너는 먹고 있습니다. PING 뭐뭐 하고 있다. 진행형이죠.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트랜스 지방을 그리고 이걸로 병렬이죠. eating과 이때 나오는 eating과 이것이 병렬입니다.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트랜스 지방을 그리고 두고 있습니다. 너의 건강을 위험해.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연합 모의고사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022년 3월하고 6월 모의고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전치사 플러스 ing, 즉 in ing하고 by ing, on ing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그러니까 총 6개의 문장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그래서 우리는 친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ask 다음에 사람의 이렇게 투명사 나오면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지지해달라고 우리를 by ing, 뭐뭐 함으로써 옴으로써 우리의 펀드레이징, 자금 조달 콘서트에 2022년 3월 18번 문제입니다. 자, 글루타메이트는 브레인 케미컬이 뇌의 화학약품입니다. 관계 대명사가 나왔네요. 필요한 in ING 배울 때, in ING 뭐뭐 할 때 22년 6월 33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in ING, 자, 이 드레스는 옷을 입다 이런 뜻입니다. in ING 뭐뭐 할 때, 옷을 입을 때, 테이스트 취향과 관심을 가지고 옷을 입을 때 우리는 represent, 나타냅니다. both A and B 형태를 띄고 있네요. 우리의 자아 존중과 그 다음에 관심을 for, 뭐뭐에 관한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대한. 자, 4번 갑니다. 뭐뭐 함으로써죠. 자, 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시킴으로써 네 자신이 거절당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네 문제만 이렇게 한번 봐. 고등학교 전국 연합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아주 잘 나와요. 즉 모든 독해 지문에서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쩌려면 여러분의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려면요. 전치사 플러스
ING 3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